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저를 유튜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책을 8권을 쓴 작가입니다. 제가 이제까지 썼던 책들이 다 합치면 50만 부가 팔렸어요. 그리고 중국, 대만, 태국,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이 됐는데요. 한 권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책은 2010년에 나왔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버전은 2019년 개정 증보판이고요. 저뿐만 아니라 30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. 버킷리스트 열풍이 많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이 책 덕분에 저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고 국방부 진중문고에 선정돼서 전국의 부대에 깔려있기도 하고요. 대한출판문화협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 및 도서관, 교육청 등등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2010년 초판에 이어서 2016년 플러스 에디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2019년 버전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책은요. 2012년에 나왔었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? 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동안 런던에서 서울까지 25개국을 여행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의 꿈을 인터뷰했습니다.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SBS 스페셜 나는 산다 김수영의 꿈의 파노라마라는 다큐를 방영하기도 했고요. 거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바로 이 책에 담았어요.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책 역시 중국과 대만에서 출간이 됐고 역시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이 됐습니다. 전라남도에서 올해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었고요. 제가 만났던 정말 세계 곳곳에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다. 그리고 꿈에 대한 다양한 영감을 받았다.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2012년 초판에 이어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버전은 2018년 버전이고요.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책은 지금은 절판된 드림 레시피라는 책이에요. 꿈을 이루는 6단계 비법을 나누는 정말 아주 기술적인 책인데요. 이 책은 제가 절판을 했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중고서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보셔가지고 조만간 전자책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네 번째 책은요. 바로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? 입니다. 이 책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?의 후속작이기도 해요. 드림파노라마 1탄을 유럽 중동 아시아로 떠났고 2탄을 아메리카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너무나 큰 화두가 사랑이어서 러브 파노라마로 바꾸고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할까?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일까? 이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108명의 러브스토리를 수집했습니다. 정말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나오고요.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이 프로젝트를 했던 게 저의 인생에선 정말 또 다른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평생 못할 줄 알았던 결혼도 하게 되고 아기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감사한 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제가 카카오 프렌즈랑 콜라보레이션 한 100 Days Dream Book이라는 다이어리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. 바로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입니다. 이 책은요. 제가 처음으로 쓴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원래는 제가 소년중앙이라는 신문에 연재 의뢰를 받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칼럼 스타일로 쓰려고 했는데 기자분께서 한번 동화를 써보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콜라보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써서 보내면 그 친구들이 읽고 토론을 한 결과를 저에게 다시 보내줘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다시 쓰고 이렇게 한 끝에 정말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. 꿈에 관한 메시지들을 이 재미있는 스토리 안에
녹여냈거든요. 그래서 자기개발 동화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.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부모님이 보고 감동했다 뭐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습니다. 책은 인도네시아에도 출간이 됐고요.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어린이 뮤지컬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오프라인 카페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꿈꾸는 지구 출판사를 차리고 나서 낸 첫 번째 책, 마음 스파입니다. 시중에 많은 힐링 에세이가 있지만 그냥 뭐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책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마이너스 상태인 사람들을 0으로 그리고 0인 사람들을 플러스 상태로 전환시켜주는 힐링 자기개발서라고나 할까요?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이 스파 받는 기분이에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부모님을 용서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. 그래서 마음 치유 끝판왕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주셨습니다. 이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관여했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.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짜잔!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 유아용 그림책인데요. 저희 아이 만복덩이의 첫 생일 선물로 만든 책이에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. 발행일이 8월 8일이에요. 저희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. 저희 아이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글을 쓰고 그림 작가님을 찾아서 이렇게 함께 만들게 되었는데요. 너무나 예쁜 그림들과 함께 정말 사랑스러운 글이 한국어와 영어 이렇게 두 개의 언어로 쓰여 있고요.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기를 위한 태교책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스스로에게 온 우주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책이 아닐까. 그래서 임신 선물, 출산 선물, 나에게 주는 선물로 추천하는 책입니다. 이렇게 저의 책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. 무슨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임신 중이거나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은 온 우주가 너를 사랑해.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은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. 중학생부터는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? 이 두 권을 추천을 하고요.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이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? 그리고 마음스파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. 사실 모든 책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소장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이렇게 좋은 책은 빌려보는 것보다 소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좋은 책은 혼자만 보지 마시고요. 주변에도 많이 추천하고 선물해 주시면 더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제 책들을 소개해 봤는데요.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